한강 하류에서 시작해 서해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 경인 아라뱃길. 이곳에서 제2회 아라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라뱃길 축제는 경인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 그리고 물개는 수도권 주민들이 모여서 가든 축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 아라뱃길을 더욱더 활용하고 그리고 발전시키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품어 뻗어가는 뱃길은 그 물길뿐 아니라 자전거를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코스인데요. 축제를 맞아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 같이 가을을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타고 막 달리는 그 기분으로 항상 즐겁게 타고 있어요. 네, 오늘 가고는 당연히 완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죠. 건강하고 항상 즐겁게 자전거 타고 싶어요. 나이가 많은데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타고 싶습니다. 출발 직전 준비 운동은 필수. 힘찬 신호와 함께 하나둘 행진을 시작합니다. 3, 2, 1. 국민 행복 대행진이라는 타이틀답게 1등을 가리는 경주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라뱃길의 정취를 고스란히 즐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 페달을 밟는 발놀림까지 여유롭습니다. 아라뱃길 화이팅! 그 사이 보다 가까이에서 뱃길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령에 맞춰 보트를 저어나가는 이들은 해수부 장관배 드래곤 보트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시민들입니다. 한 몸처럼 노를 저어 푸른 물살을 가르는 멋이 일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하고 또 지금 처음에는 좀 미숙했었지만 지금 주변이 잘 가꿔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힐링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장 한쪽에서는 무슨 까닭인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보트들이 보이는데요. 아라 문화축제를 찾은 시민 누구나 카누를 체험해보는 곳입니다.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아도 재밌기만 한 이색 체험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터와 공예품 체험 부스도 열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 시간. 아라 문화축제는 계속해서 다양한 공연과 가요제, 마라톤 대회 등으로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